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동안에 무지하게 바빠가지고. 네. 기다리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죄송하지요. 바쁘다 보니까 실시간은 좀 했는데 영상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때가 때니만큼 이제 삼재분들 마무리하는 삼재가 남았잖아요. 그래, 아무튼 올해. 뭐 가을이 되고. 네. 곧 있으면 이제 한가위도 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벌써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걸 또 찍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이 벌써 이렇게 빨라요. 엊그제가 딱 설날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힘드신 분도 많았고 유난히 또 올해는 삼재가 많이 와닿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올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나가시는 삼재, 들삼재들 정리하시고 새로 준비하시라고 이 영상을 좀 찍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댓글도 이렇게 봤거든요. 네. 어떤 분이 그런 것도 달았더라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는 분. 네. 그분은 이제 종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통합적인 거를 네. 해드렸는데 대중에는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제 참고만 하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생일이 있으셔서 사주팔자라는 게 생년월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하고 월까지만 근접한 거라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건 참고사항. 정말 맞으려면 오셔서 점사를 제대로 보셔야 되겠죠? 멘탈이 털리고 싶으면 어디로 온다고요? 녹수부인당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 네. 이제 삼재, 나가는 삼재 뭐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도 힘차게 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올해는 인호술이라서 인 호랑이 그다음에 저기 말띠 개띠들이 올해는 삼재였었어요. 근데 나가는 삼재인데 올해 해운년에 말띠들도 유난히 힘드실 거고 지금 뭐 호랑이 띠고 모든 시국도 어려워서 유난히 더 삼재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올해 나가는 삼재분들은 지금 음력 8월이에요. 그래서 인호술 세 띠를 놓고 보면 8월, 지금 한가위라고 하죠, 추석. 네. 이 8월달을 잘 넘기시면 9월부터는 그래도 무난하게 문이 열려 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출발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호랑이 띠들이. 아,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띠들도 많이 힘드셨는데 올해 말띠 같은 경우에는 좀 삼재가 길게 간다고 봐요. 아, 말띠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이제 서로 이렇게 상충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고 말띠들이요. 네네. 올해 같은 해운의 말띠들이 많이 좋은 것보다도 관제도 많고 시끄러운 일도 많아라 하는 해인데 네. 아직은 이렇게 동짓달까지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적에 10월 상달이라고 하잖아요. 해공맞이로 들었을 적에. 그렇죠. 그때 되면 내년의 운세와 겹해서 가요. 오른세와. 그래서 운세가 들고 날고 빠지고 하는 시점이 10월 달인데 네. 근데 이제 말띠들은 한 11월까지는 가실 것 같아. 운이. 아, 말띠분들 굉장히 우울하겠네. 말띠분들이 조금 올해 고달픈 해운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뭐 경호 말띠라든가 이런 분들은 네네. 인간사라든가 내 관제 구설이라든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이제는 거진거진 다 가시는데 그래도 8월 달까지만 넘으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시겠다. 네. 그래서 올 삼재 드신 분들이 유난히 좀 많이 힘드셨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요. 네. 들삼재를 놓고 보면은 이제 사유축이라고 그래서 뱀띠 네. 그 다음에 닭띠 소띠신데 네. 들어오는 삼재에서 보시면 10월이면 벌써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뱀띠 중에도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기해년도. 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하셔서 이분들은 이렇게 삼재가 드시잖아요. 삼재풀이를 꼭 하고 넘어가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삼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람, 뭐, 불, 이렇게 해서 다 쓸어버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서 뭐, 아무리 복삼재라고 그래도 중간 간다 그래, 복삼재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삼재에 문서를 지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응? 역행을 해서. 역행을 해서. 그래서 아픈 거 없으시고 그렇게 물로 쓸고 바람으로 쓸고 해서 시끄러운 일 없으시라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삼재팔랑 곱게 나시라고. 그래서 삼재풀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뱀띠들 같은 게 특히 그래요.
기해년도 좀 스산하시다 그래. 드는 삼재 악삼재로 들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정사생들. 정사생들은 주의하라. 을사생, 정사생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이 중단이 있고 내가 구설이 있고 이런 해에는 내가 하던 거를 현상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셨다가 실패 보는 일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인간 구설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띠들은 이동수가 없어요. 아, 이사를 하신다든가 새로 창업을 하신다든가 이건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 그럼 직장을 옮기는 것도 이동수에 해당이 이동수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냥. 안 움직이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아, 네. 움직이실 것 같으면 내가 뭘 준비하실 것 같으면 지금 기해년이 오기 전에 미리 동짓달이 접어들기 전에 어떤 거를 결정을 내리면 참 좋으시다. 스타트를 그때 해놓으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을사생 같은 경우에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마음까지를 굴기면서 가신다. 그래서 역행을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닭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신유생 같은 경우에 네.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안 지인 중에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이별의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원행을 가고 해를 가고 서로 분리가 되는 수전 그리고 내가 관수가 둘 수 있는 유세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전에 손실을 들고 내 일신상에 좀 좀 힘든 구석이 나온다. 가다가 잘 가둔 것도 좀 중지가 되고 뭔가 결정을 치지 못하는 그런 신유생들. 네. 그래서 삼재로 놓고 보면 그래도 닭띠들은 내년에 그나마도 무용무덕하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유닭띠들. 기유닭띠는 이제 씨앗 뿌렸다고 보시면 돼. 삼재가 들었다 하나 일은 더 왕성하게 진행이 되신다. 아 그래요? 응. 좋은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기유닭띠분들은 이제 섣달 동짓달이까지는 좀 힘이 드시고 삼재가 이제 맞바람이 불면서 들면서 나가면서 이러는데 이미 들어와요. 10월이면 그래서 동짓달을 좀 잘 넘으셔서 섣달이 되면서 내가 새로 이제 씨를 뿌려서 본판에 그럼 그 씨가 수확이 되려 그러면 좀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삼재가 들었다고는 하나 일은 활발하시다. 아. 내가 역마로 해서 돌 보는 운세가 들었기 때문에 삼재라 다 나쁜 건 아니시단 얘기예요. 그렇죠. 다 나쁘면 다 죽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정유생들도 문서의 이동이 있고 막 이렇게 닭띠이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별로 띠별로 다른 게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띠분들. 소띠분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들었다는 하나 내가 문서도 들고요. 을축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결혼의 운세도 들고 네. 그리고 내가 승진의 운세도 들어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개축생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이제 올해 운년 무술년 운세가 주구른에 해당이 돼서 내가 하던 것도 정지가 되고 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내가 갈 길이 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짓달만 돼도. 그래서 직업이 없는 사람 구직을 할 것이고 좀 더 활발한 운세에 들어가신다. 근데 삼재가 들면서 지금 개축생 같은 경우는 성주운이 들어요. 아. 그래서 성주바람은 잘 성주, 가신을 편안하게 해놓으면 좋은 일 덕이 오실 건데 이런 걸 못하면 역바람이 만져서 따블의 효과를 맞는다. 삼재 때. 따블바람을 맞아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삼재가 들면서 띠별이나 나이별로 이렇게 운세가 틀리는데 총 운세를 놓고 보면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소띠들은 가장 이제 들삼재에서 뱀띠들. 뱀띠들이 좀 안 좋으세요. 뱀띠들은 수구리고 있어야겠네. 아 수구리가 아니고 수구리 말고 삼재풀이가 있잖아요. 아, 삼재풀이. 그럼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랬지. 아이 수구리고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옛말에 구데기 모서 장 못 담그냐 그러는데 이 나쁜 거는 좀 만든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삼재라고 하는 거는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걸 역행할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야, 그래서 동짓달에 되면 팥죽을 먹는 의미가 그렇죠. 올해도 마무리 잘하고 들어오는 운도 새로 받고 애군도 물리라고 올해 무술년 들어서서 안 좋았던 우환이라든가 집안 진중의 상이 있다든가 험한 일도 물려가는 게 동지거든요. 그래서 죽을 끓여 먹어요. 야, 그러니까 이 조상님들이 지혜로웠죠. 참 지혜로웠어, 감히 보면. 그쵸? 그래서 더불어서요, 이 한가위가 있잖아요. 네. 조상님 전에 이번에 차례 잘들 모시고요. 나는 삼재, 들삼재 분들 좀 이렇게 순탄하게 가셨으면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삼재가 들고 날 때는 삼재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특히 뱀띠들.
뱀띠들은 삼지표를 꼭 하고 넘어가세요. 필독하시고요. 네. 정사생, 을사생.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